헬리극장하고 이 바로 옆에가 지금 파리 시청 있겠네요. 자, 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블론즈 숲, 뱅센느 숲, 이것도 당시에 이렇게 도시 대개조를 할때 만들어냈던 것들이죠. 채석장을 갖다가 이렇게 공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하 묘지 같은 것도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든지. 지금 갸르니 오페라 하우스죠. 여러분들이 지금 파리 오페라는 지금 저 바스티 오페라입니다. 이쪽은 주로 지금은 발레만 합니다. 천정 벽화가 유명하죠. 네브의 슈아가리 그린 거죠. 그리고 키오스크, 육각형입니다. 제가 육각형이란 말인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할 얘기 했거든요. 다 이렇게 바꿔 간 거죠.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게 블루베르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세바스토폴 대로 큰길 아래에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레 미제라블에서 보면은 주인공 주앙발장이 자신의 수양 딸 코제트의 남친 마리우스죠. 마리우스를 어디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어디로 피난시키죠? 빼내죠? 하수도로 빼내죠. 이 하수도가요, 이미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을 쓸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폭탄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파리는 잠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예요. 놀랍게 만들어놨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파리는 아파트에 투자를 했고 부동산 광풍이 불 정도로 런던은 공장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을 만들었고 오스만식 건축이라고 했죠. 그걸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선물입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바리케이드를 치겠습니까? 이 넓은 길에다가 못 칩니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탐정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복도라든지 이런 열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즉 목격자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빠져나갔는가를 드디어 찾아내야만 되는 게된 거죠.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컬렉션해 가지고 놓는데, 이게 흔적이 돼요. 이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람의 흔적,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두 가지 거. 바로 이런 것들이 탐정 소설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럼 제가 다비드의 작품 먼저,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마라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젊은 여성입니다. 샬롯 코르테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에요. 원래 마가는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자코뱅당의 핵심 요원이죠. 그런데 지롱두파 반대당이 있습니다. 지롱두파에서 사주를 했죠. 이 젊은 여성에게 암살을 하라고 한 거죠. 이 젊은 여성이 들어가서 죽였는데 금방 밝혀졌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필요 없는 거죠. 샤를 코르테가 바로 범인이니까요. 이 시기에는 탐정 소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내 공간에 환상이 돼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탐정 소설의 살인범은요, 신사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부르주아 계층에 속하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범행의 단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들이 남긴 흔적, 결국 그 흔적과 그 살인범이 어떻게 살인의 공간에서, 현장에서 그 공간에 어떻게 침입했고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이걸 얘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서
도면을 제시해 줘야 만드는 거죠. 이거죠. Le mystère de la chambre jaune라고 하는 노란 방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게스톤 르후의 작품인데요. 1907년에 만든 쓴 소설이죠. 어떻게 이 노란 방에 이르러서 실험실과 현관을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갔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탐정이 기자입니다. 홀르따리라고 하는 이 친구가 범죄 추적의 실마리로서 독자에게 도면을 제시해줘요. 자, 여기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소설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대로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르따리가 다시 말했다. 르마땡, 신문입니다. 보도에 따르자면 사건은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미궁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엇이 파빌리온의 개구부와 문 창문이냐 이거죠. 어디가? 그리고 그랬더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1층 도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나옵니다. 글랑디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도면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 노란 방이 있는 쪽은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파빌리온이에요. 파비용이에요. 그쪽을 어떻게 들어갔으며 거기서 있는지. 노란 방은 이렇게 생겼는데 소설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 제가 잠깐만 볼게요. 아, 저 유일한 격차창, 여기 써놨네요. 유일한 격차창이 있는 노란 방과 실험실로 면에 있는 문, 뭐 이런 것들 이쪽은 이렇고, 뭐, 하나하나 다 1번, 2번 방마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세계 최초의 추리소설 에드가 앨런 포, 1841년입니다. 자, 상징적이죠. 시대가 전부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코난 도일이라든지 애거사 크리스티라든지 그들이 만든 탐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인물은 플라헤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망원경을 쓰고 지나가는 도시를 탐험하고 있죠.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읽는다는 표현, 도시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 시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가 하나의 텍스트라면 그걸 읽어내는 주체가 있죠. 그게 플라네르예요. 불어로 플라네르는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책자가 아니에요. 의지적 산책자죠.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도시를 읽어내는데 상상력과 인문적 사유를 바탕으로 읽어내야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도라고 해요. B-A-D-A-U-D, 바도. 그냥 연금생활자처럼 연금 타고 그냥 밖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멍때리면서 바라보는 거죠. 나하고는 무관한 그럴 수 있어요. 플라네르는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르비스 아마토르라고 했어요. 도시 애호가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구경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도가 아닌 인문적 사유의 산책을 즐기는,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알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기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자기도 써 나가야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오늘 그 저 국가대학 명예 교수님도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플라네르십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고 그걸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벌써 이 시간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잘 안 듣거든요. 교수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려고 그래요. 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진짜 반성을 많이 하죠. 특히 제가 이걸 기획하고 하면서 아, 많이 들어야겠다. 더더욱이나 많이 들어야겠다. 오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제가 전합니다. 근데 이 플라네르가 19세기 당시에 많은 문인들과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철학도만. 그래서 이들은 인문적 사유의 도시 산책의 결과가 뭐냐?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구성하고 읽어내는 철학자이자 몽상가, 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중에 골콩드라고 하는 인도의 도시입니다. 일명 우리가 겨울비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들이 겨울비처럼 내리고 있죠. 이게 플라네르입니다. 육각형으로 내리고 있죠. 육각형으로.
제가 아까 파리에